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예. 어제 새벽이었죠? 예. 어제 새벽 국회에서 예. 국회 사무처 사무총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기 아니야 저기 이광재? 네 맞습니다. 예. 그 아마 이제 물론 본인은 뭐 그렇게 생각 얘기 안 하지만 사무처에서 결정해서 굿바이 전이라는 미술전 그걸 열기로 했었지 않습니까? 설치까지 다 했어요 그 전날. 그러니까 그 전날 설치 다 하고. 원래 어제 2시죠. 네, 어제 2시에 개막식을 하기로 돼 있고요. 민주당 국회의원 12명인가 15명이 공동으로 주최를 했습니다. 이미 사무처에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다 설명하고 허가 받고 그리고 설치까지 마쳤어요. 새벽 2시에 작가들의 동의도 안 받고 그거 다 떼버렸어요. 철거했지. 철거했어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광재라는 분이 민주당 의원이고 네. 그랬었죠. 그 강원도지사 후보로 네, 나왔다가 했었죠. 안 됐어요. 네, 안 됐죠. 근데 그때 내가 이제 가서 좀 한번 도와줬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어, 가서 근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은? 그냥 저기 국힘으로 가려나 보지. 아니 그 본인이 사무총장이면은 충분히 자기의 권한이거든 그거는. 그렇죠. 근데 그걸 왜 그랬지? 나도 그 궁금하더라고요 보고 나서. 네. 그냥 거기에 이제 내용이 네. 윤 대통령 뭐 약간 풍자 이런 네, 게 있거든요. 네, 윤석 맞아요. 열차 같은 거.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처음에 대통령께서 네. 그 대선 후보 때 예. 코미디를 하면서 자기에 대한 풍자와 해야 하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하라고 네, 괜찮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랬는데 왜 얼굴만 나오든가 이름만 나오면 이렇게 다 그게 이제 자기가 좀 창피해서 그런 거 아닌가? 여유가 없어서. 네, 여유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윤석열 같은 경우는 봤을 때 고등학생이잖아, 고등학생. 그렇죠, 고등학생. 그런 애들 거를 가지고 막 공격하고 말면서. 네, 근데 나는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네. 내가 보기에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진 않을 것 같아. 어... 그 밑에 있는 애들이 잘 보이려고 그러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 근데 그게 국회 사무처는 네. 국회의장도 민주당 출신이고 네. 사무총장도 지금 민주당 출신인데. 그러니까 지가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건지 뭔지 윤 대통령한테? 어 그런 거 아니고서 윤 대통령이 전화해서 보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윤 대통령이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를 거 아니야. 전화해서 야 그거 하지 마 이러진 않았을 거라는 얘기지. 알아서 지가 괜히 혹시 문제가 될까 봐 아예 그냥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줏대 없이. 그리고 아니 처음에는 허가를 해줬다니까요. 허가를 그러니까. 해줬는데 갑자기 새벽 2시에 아니 허가해주고 나서 가서 보니까 이거 대통령 사진도 있고 네. 김건희 여사 사진도 있고 그러니까 네. 이거 잘못했다가 이거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이렇게 혼자 그냥 자기가 내리짐작으로 그런 게 아닌가 싶어. 왜 그러냐면 내가 네. 대선 3월 9일 지난번에 작년에 했잖아요. 네. 그 다음 주에 갔는데 내가 하던 프로그램이 없어졌어요. 가자마자? 네. 근데 아무 얘기도 없이요? 아니 그냥 얘기는 했지. 네. 이제 이번 주까지만 하고 이제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라고 다 잘린 건데 말하자면 프로그램을 없앤 거잖아. 네. 근데 그거를 네. 나 같은 놈을 네. 대통령께서 친히 네, 친히 서승만이 이제 그만 뭐 이렇게 했겠냐고 그건 아니라니까. 아. 알아서 그 방송사에서 괜히 했다가 이제 똥물 튀긴다. 접자 이렇게 한 것처럼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이 이광재 이 사람이 뭔 지가 알아서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싶어. 나는 이건 대통령이 하지 마라 취소해라 이랬다고 보진 않아요. 솔직하게 해서. 그러면 이광재 총장 이런 행동 태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그냥 얄밉지. 이거 자기 지지하고 밀어주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네. 지지자들을 무시하는 거죠. 표현의 자유로 본다고 하면 이 정도의 네. 풍자는 우리가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받아들이고 외국 같은 경우는 더해요. 외국 같은 하죠. 경우는 근데 네. 그걸 가지고 뭘 어떻게 했다고 그걸 그래. 아이고 말도 안 되지. 이건 이광재라는 사람이 이제 그때 이제 내가 한번 도와주러서 봤는데 예, 예. 예의도 있고 사람이 괜찮더라고. 예, 똑똑하고 예.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예, 김진태보다는 잘하겠지 그렇죠. 해가지고 열심히 도와줬지. 예. 근데 이런 모습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이거는 그러니까요. 정말 잘못된 건지 이거는 욕 먹어도 싸죠 사실은. 그러니까 풍자마저도 못하게 하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어떻게 합니까? 무서워서 뭐 비판할 수 있겠어 이러. 비판이 아니라 말도 못 꺼내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말도 안 되지 네. 이거 사무총장이나 국회 사무총장이나 되는 사람이.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입말려면 자유 얘기하잖아요 자유. 예. 근데 이게 행동은 왜 있다 이런 모습을 하실까요? 그냥 가가지고 그냥 우리 다 그냥 12시인데 자유 그러다 자나? 뭐야 이게 자유 말은 자유인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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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옛날 꽁트인데 예, 예. 아주 오래전 80년대 쌍팔년대 꽁트인데 예. 회사에서의 직원들하고 다 식사하러 가서 맘껏 시켜 전 예. 짜장면이요 그래 어? 그 옆에 있는 놈이 저는 탕수육 이렇게 못하잖아 그런 거랑 비슷한 게 아닌가 싶어 자유 그러면서 그냥 예. 자유를 안 주는 거지 이게 이게 무슨 자유야 이게 그러니까요 이런 이광재 이 양반한테는 예, 예. 약간 좀 실망했어 나도 그거 보면서 그걸 왜 만약에 청와대 쪽에서 예.
대통령 집무실에서 네. 만약에 그 취소시키세요. 철거하세요. 그래도 이 사람이 버티고 아니 표현의 자유 아닙니까? 이렇게 싸웠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거꾸로 그렇죠. 지가 먼저 기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건? 그렇죠. 나는 그런 생각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뭐라 그래도 아니 그 표현의 자유 아닙니까? 대통령도 붕 잘하랬는데 이렇게 나와줘야 될 사람이 그렇죠. 지가 알아서 뛰면 이건 뭐야 이게. 아니 그리고 입법부는 행정부하고 완전히 달라. 견제기 하는 거잖아요. 입법부는. 그럼요. 아니 국회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국회의 권위가 있지. 행정부에서 기분 나빠한다고 또는 뭐 대통령실에서 언짢아 한다고 이걸 국회에서 이걸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국민을 대신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실을 네. 대변하는 거지. 그렇죠? 이거 안 되네. 말도 안 돼. 이건 뭐야 이게. 왜 이러셨는지 도저히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근데 이렇게 국회의장, 국회 사무총장 이런 분들의 이런 태도를 보면 민주당이 아직도 바뀌어야 네. 된다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아유, 그 민주당은 말이 네. 민주당이지 민주가 없잖아. 정의당은 정의가 없고 네. 민주당에 보면은 민주당 의원 같은 파이팅 있는 사람이 네. 많지가 않아요. 내가 봤을 때 답답해 이렇게 보면서 너무 힘들게 싸우시는 것 같아요. 이제 대표님하고 그 주변 이재명 대표가 예, 예. 최고위원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예, 예 맞습니다. 요즘 보면은 뭐 고민정도 그렇고 예, 예. 뭐 박찬대니 뭐 정청래니 예, 열심히 잘 싸워 서영교 이런 사람들 예, 잘 싸우는데 예, 나머지는 맞습니다. 최고위원이 안 돼서 질투나서나 오히려 방해하는 것 같아 막 끌고 내려오는 것 같고 막 너무 그 보면서 예. 이게 편인가? 그러니까 왜 내가 누구랑 싸울 때 예, 예, 예. 말리려면 그놈을 말려야 되는데 내 그렇지. 팔다리를 잡고서 못 싸우니까 나는 뒤지게 터지고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예, 예. 싸움 끝나면 이네들이 더 믿거든. 그렇죠. 말린 그러니까 놈이. 그러니까 이네들이 이적행위라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민주당 보면서 많이 실망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 소위 이제 지금 말씀하신 적그룹까지 에너미. 에너미라까지 얘기하는 적 같은 애들. 욕 아니에요. 적. 그런 사람들이 보면 있다. 짜증나지. 너무 많아요. 보면. 그냥 틈만 한 무슨 사법 리스크가 어떻고 보면 공천권을 내려놔라 말해요. 아니 77.78 그 숫자도 죽이잖아. 예, 세븐 포카. 그렇죠. 77.77%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당 대표가 되는데 왜 지가 뭔데 공천권을 내려놔라 봐라요. 뭐 난 공천권을 지들이 갖고 있는 줄 알았네. 공천권 걔네 거예요? 아닙니다. 지들이 왜 내려놔라 말아야?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원래 전쟁 나가려면 예. 우리 내부의 적부터 예. 일단 걸러내야 되거든 사실은.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지금 총선도 실은 그게 더 문제예요. 계속 자꾸 이재명 대표 무슨 대장동 얘기도 저쪽에서 나온 게 아니고 자기네 편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처음 시작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고 민생 챙기러 이렇게 다니는데 네, 네, 네. 어? 지금 저기 여당에서는 민생 챙긴다 뭐 하는 거 하나도 없이 이거저거 다 올리기만 하고 막 예산 삭감하고 그러면서 힘들게 국민들이 힘들게 하고 있는데 네, 어? 맞아요. 민주당에서라도 열심히 민생 챙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뜻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총선 때 이기고 그럴 텐데 네. 그거조차도 못하게 자꾸 막 발목을 잡으니 이것들을 그냥 잡아다가 그냥 무인도에 가서 1대1로 나랑 한 2박 2일씩 이렇게 2박 3일씩 보내줬으면 좋겠어 그냥 정신 차리게 그잖아요. 네, 민주당이 바뀌어야 된다. 성범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민주당 바뀌지 않으면 네. 앞으로 미래가 없을 것 같아 봤을 때. 답답해. 미래가 없다. 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 관련한 여러 검찰 수사는 단일 대응으로 함께 대응해야 된다. 아니 근데 어저께 전해철인가 누가 갑자기 느닷없이 우리가 단일 대응으로 네, 그 양반이 다음이 자기라는 걸 알고 있나? 혹시 모르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또 예. 무슨 꿍꿍이지 이런 생각도 의심이 가. 예. 평상시에 잘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자 시간이 이제 3-4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 네. 유튜브로 시작을 했습니다. 혹시 네. 들으셨어요? 들었죠. 네, 어떠셨어요? 잘하고 좋지 뭐 이렇게 그래 더 가서 밀어주고 뭐 이렇게 네. 해야 되고 김어준 혼자서 되는 게 아니야. 네. 그러니까. 박정호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디서 쳐다봐? 쳐다봐야지 그러다 저도 침 뱉기도 그렇잖아. 쳐다보면 되지 뭐 침 뱉어야 되면 야 새끼들아 퇴퇴퇴 이래야 돼 그거 아니지. 근데 김어준의 네. 그 뉴스 공장 겸손은 힘들다. 네, 겸손. 그게 힘들다. 잘 나가야 되지만 그거 네. 하나로 되는 게 아니고 네. 오마이뉴스도 200만 돼야 되고. 어 맞습니다. 서승만 TV도 한 30만 돼야 되고 그러니까 네, 네. 서승만 TV 구독. 서승만 TV 구독 좀 해주세요, 어디. 아니, 지금 얼마예요? 17만 9천인가니까. 아, 17만 9천. 네. 금방 20만 되겠지. 뭐 같이 그러니까 오마이와 서승만이 같이 구독을 좀 늘려주. 저도 서승만 TV에서 오마이뉴스랑 네. 스픽스라는 방송이 있어. 거기도 좀 저기 잘 됐으면 좋겠어. 최진봉 교수 얘기 좀 하라니까요. 최진봉 교수는 내가 얘기하는데 잘 나가잖아 지금. 저기 유튜브 진보기의 그 BTS라고 그러던데. 아 진짜로. 아, 감사합니다. 아니 최진봉 교수가 나오면은 네.
사람들이 두 가지를 칭찬해요. 어떤 점입니까? 신뢰가 간다. 신뢰가 간다. 모자라 보인다. 두 가지는 꼭 칭찬하더라고. 그게 칭찬인가요? 칭찬이 모자라 보인다가 칭찬입니까? 모자라 보이는 칭찬이지 그냥 저기 잘난 체 많이 한다 이거보다 네, 겸손해 보인다 이건데. 아 그래요? 그럼요.